요거 좀 시간이 좀 지난 거예요. 지난 2020년 8월에 대구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차량 구입한 지한 4년 지났고요. 그리고 아침에 이른 시간에 출근하던 중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천천히. 네, 혹시 아파트 차세에서 누가 나올지 천천히. 여기서 이제 우회전을 해야 되는데요. 근데 차가 이상하네? 어? 왜 이래? 왜 이래? 어? 뭐야? 아까 거기서 우회전했어야 되는데, 아이쿠, 아이씨, 아 출근하던 중에 왜 이러셨대요? 자, 도대체 후방 영상이 있습니다. 트렁크에 열려 있네? 트렁크에 열려 있어. 왜 트렁크로 왜 열고 가시지? 여기서 우회전해야 돼요? 우회전하게서 예 브레이크 잡은데 브레이크 등 보이 어이구 예 그리고 저기 예등 들어오고 보이죠 그저 그림자로 들어오면 네 밟고 보이죠 아이쿠 트렁크를 왜 열었을까요 아참 조금 더 보고 싶은데 더 없나 아 여기서 끝나네요 이런 좀더 봐야죠. 도대체 어찌 된 건지. 그럼 여기 처음부터 보시죠. 자, 후방 영상 후반입니다. 문이 열, 나는 운전석인데 문이 열렸네? 내가 열은 거 아니래요. 그리고 이제 트렁크 저절로 열렸대요. 물론 내가 잘못 눌렀을 가능성도 있겠지. 근데 이분은 다른 거 조작 안 하셨대요. 그러고 이제 출발할 거예요. 슬슬 이제 출발 준비하시는 거예요. 네, 트렁크가 내가 연게 아니라 열렸다는데 열린 걸 모르셨대요. 그러고 가십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조금 더 가서 이제 우회전해야 돼요. 이제 우회전해서 큰 길로 가야 되는데요. 이때? 예, 브레이크 등. 예, 브레이크 등 보이죠? 여기, 좀 어두운 데로 가면 여기 보이죠? 여기. 예. 이 사고. 브레이크 등은 쭉 가서 중간에 브레이크 등이 한번 꺼질 때가 있어요. 네, 그건 왜 그런지도 나중에 설명이 나옵니다. 여기. 닫히고, 브레이크 등 켜져 있잖아요? 중간에 잠깐 꺼졌다 다시 켜지죠? 예, 이 브레이크 등. 도대체 어떻게 된 걸까요? 영상 초반부에 차량 문을 손으로 열음과 동시에 트렁크 열렸습니다. 아이, 누가 차에 타서 트렁크 열겠어요? 스마트 키도 차에 타기 전에 걸어오면서 문 열림 버튼만 눌렀지 어떤 조작도 하지 않았습니다. 트렁크 열렸다는 건 생각지 못한 채 출발하게 됩니다. 물론 내가 실수로 눌렀을 수도 있겠죠. 이날도 주차장 빠져나갈 때 혹여나 갑자기 나오는 사람이 있을까 조심해서 천천히 가고 있었어요. 그렇게 차량은 아파트 단지 내 중앙 내리막길 앞까지 도착했고요. 아, 이제 우회전을 하려고 핸들 조금 꺾는 순간 차에서 처음 기괴한 소리가 들리더니 빠른 속도로 급발진했습니다. 내리막길이라서 브레이크에 발을 올리면 올렸지 엑셀 자체를 밟지 않았대요. 내리막길 쪽엔 오른쪽으로 핸들을 약간 꺾은가 동시에 갑자기 급발진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얼른 핸들을 다시 중앙으로 맞추고 브레이크 밟았습니다. 예, 급발진하자마자 바로 브레이크 밟는 거 보일 겁니다.
하지만 차는 멈추지 않고 더 빨라질 뿐. 페달에서 발을 아예 떼버리면 속도가 줄을까 싶어서 잠시 뗐대요. 예. 후방 카메라 잠깐 저 브레이크등이 꺼진 게 보일 겁니다. 바로 그거예요. 차가 계속 멋대로 나갈 때 든 생각은 아 다른 사람 다치게 하면 안 돼. 다른 차 부딪히지 말자. 핸들 꽉 잡고 차들 잘 피해서 그 브레이크를 사려고 해서 계속 밟았답니다. 다행스럽게도 다른 사람과 차량은 피해가 없었지만 본인이 타고 있던 차는 벽에 부딪혔고 부딪힌 후에도 가속이 멈추지 않아 하단 언덕 위에까지 차가 올라가서 멈췄습니다. 이 사고로 차량 전면부부터 하당 엔진이 모두 파손되어 차를 폐차했습니다. 사고 이후 네, 자동차 회사 서비스센터에 상주하는 직원에게 영상을 보여주고 사고 내용을 말했지만 돌아오는 건 충돌 직전까지 엑셀 페달 99% 밟았다라고 하는 EDR 자료와 브레이크와 엑셀 동시에 밟았을 수도 있다는 이해 불가능한 답변뿐이었습니다. 운전 경력 30년이 넘을 만큼 숙달되었는데 엑셀과 브레이크를 같이 밟았다니요. 이해가 되지 않는 점들이 너무 많습니다. 엑셀을 밟지도 않은데 갑자기 급발진 맞고자 브레이크를 계속 밟았는데 오히려 더 가속. EDR에는 충돌 3초 전부터 가속페달 변유량이 99% 나와 있는데 어떻게 한 발로 브레이크 엑셀을 90% 나온대로 밟을 수 있다는 건지. 예. 자동차 회사에서는 별다른 조사를 하지 않고 운전자 과실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벽에 충돌해서 벽이 부서질 정도였는데 에어백은 전개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고 이후 본인은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끼칠 정도로 수면장애와 악몽을 꿨으며 앞으로 운전할 수 없을 만큼 큰 정신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급발진 사고는 남에게만 일어나는 일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겪어보니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으며 나뿐만 아니라 남의 목숨까지 앗아갈 수 있는 중대하고 위험천만한 사고라는 것을 다른 분들께도 알리고 싶어 제보하게 되었습니다. 예. 조금 더 내용을 추가하자면 곧 재건축 예정인 아파트가 벽돌을 만든 화단 벽돌이 부서지면서 운 좋게 경사로에 엔진 하부가 걸렸기에 망정이지 에어백이 전혀 전개되지도 않았고 엔진 하부가 다 부서지고 사고 직후 얼마 지나지 않아 시동이 스스로 오프되었습니다. 차가 계속 멋대로 나갈 때든 생각은 오직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지 말자, 다른 차량에 부딪히지 말자였습니다. 그래서 핸들을 꽉 잡고 차들 사이를 피해갔습니다. 브레이크도 사력을 다해 밟았습니다. 이때 브레이크 느낌이 어땠나요? 그랬더니 완전 딱딱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후방 영상 브레이크 등이 나온 것, 거기에 대해서 거기 뭐라고 그러던가요? 예, EDR의 브레이크 등 온으로 나와 있습니다. 가속 페달이랑 브레이크랑 같이 밟아서 99% 나오는 게 이거 둘 다 같이 밟았다 그러는 거예요. 브레이크 등이 보이면 둘 다 같이 밟았다 그럽니다. 이게 가능한지 회사 측은 양발 운전이거나 아니면 한 발로 페달 두 개를 다 밟거나 한 발로 페달 두 개 다 밟으면은 발이 엄청 커야 될 것 같은데. 그 군대 생활할 때 신던 거 워커 그걸로도 안 될 것 같은데. 오늘 한번 해봐. 김가희 PD. 한 발로 신발 넓적한 거 두고 한 발로 꽉 밟는 게 두 개가 그거 되는 될 것 같은지. 한번 해보세요. 양발 운전이거나 한 발로 페달 두 개를 다 밟은 운전자 과실인 것 같다라고 합니다. 예. 가속 페달을 양발로 한쪽은 브레이크 밟고 한쪽은 가속 페달 밟고 아니면은 동시에 밟았다는 얘기죠. 65세 남성입니다. 네. 그리고 이분은 제가 1년 후에 결과가 어떻게 됐나 여쭤봤어요. 1년 전 사고인데도 관심을 가지고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사고 이후 운전을 다시 해보려고 수차례 노력했지만 트라우마로 인해서 아직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양발 운전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양발 운전 편하다는 분도 계세요. 소수 있어요. 오히려 양발 운전하면 불안해서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조종 선수도 아닌데 브레이크 엑셀을 동시에 세게 밟을 수 있습니까? 아직도 그 생각만 하면 억울하고 화가 납니다. EDR 기록. 브레이크 페달 온으로 돼 있네요. 온. 여기 중간에 잠깐 오프 돼 있어요. 아까 잠깐 저 안 들어온 게 있었죠? 브레이크 등 온으로 나와 있어요. 가속 페달 99%. 처음에는 99 아니어도 여기서부터 99%. 스로틀 밸브 100. 그러니까 신발이 넓적한 거로 두 개 꽉 밟아서
그게 되나? 이 높낮이가 다른데? 그러니까 한 발로 꽉 밟았거나 두 발로 꽉 밟았다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랬을 때 나 양발 운전 아니다라는 것을 증명하려면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한 발은 안 밟고 있었다라는 걸 보여줘야 돼요. 예. 지금처럼 한 발은 여기 있잖아요. 예. 한 발. 나 한 발만 썼다. 자, 한 발이다. 한 발. 발 하나다. 예. 발 하나로 썼다. 이걸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2019년 뭐 그 무렵에요. 그 무렵에는 이 급발진 의심 사고에 대해서 브레이크 등 여부가 제일 중요한 줄 알았어요. 다른 목격 차량, 다른 CCTV에서 브레이크 등이 켜진 것만 있으면 그러면 될 텐데. 근데 브레이크 등 켜져도 EDR에 나오더라도 두 발 운전했다, 양발 운전했다. 나 양발 운전 안 했었다는 걸 내가 보고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혹시 내가 내 차가 또 저런 급발진 의심 사고, 그래서 내가 실수한 걸로 몰려질 때, 그때 아니야, 나는 한 발 쏟고 난 브레이크 밟았는데 브레이크 딱딱했어, 브레이크 안 들었어 라는 걸 보여주려면 이것밖에 없습니다. 페달 블랙박스. 아, 모든 차에 차가 출고될 때 페달 블랙박스 장착을 의무화시키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오늘 오후에 모 장관께서 이 급발진 사고와 관련해서 저랑 같이 방송하기 위해서 오늘 오후에 4시 반에 오실 건데요. 그때 한번 건의해봐야 되겠어요. 자동차 회사에 페달 블랙박스를 출고시킬 때 의무화시키자. 그래야 운전자 잠실한 걸 그럼 금방 증명이 되잖아요. 그게 아니고 브레이크를 빡 밟고 있는 게 보이는데도 근데 차가 나왔으면 그럼 자동차에서 책임져라. 굳이 이거 갖고 싸우고 법원에 가고 그러지 말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요. 그건 쉽지는 않겠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달아야죠.